잘 쓰네요. 다들 패스서 사실 오케이 패스가 아니야. 지금 조금 슈퍼파인이라는 곳에 초대받아서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산 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런 컵을 세 가지 사이즈를 하나씩 사왔어요. 세 가지 컬러를. 이거는 맥주병, 그 다음에 음료수병, 사이다병 같은 거를 녹여가지고 다시 만든 컵인 것 같아요. 그런 리사이클드 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슈퍼파인에서 리유저블 백에 이런 티셔츠를 담아서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렇게 뒤에 그래픽이 있는 셔츠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였는데 이렇게 꽤 커가지고 낙낙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파인에서 가공식품들도 선물로 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온라인 야채들도 한 종씩 고를 수 있게 해주셔서 토마토 하나, 감자 하나, 그리고 당근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서남파머스에서 이번에 여름 시즌 동안 나오는 참외인데 이거를 한번 잘라서 저녁 디저트로 먹어보겠습니다. 두둥. 과일은 껍질째 먹어야 맛있어요. 알죠? 그리고 건강하고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아. 시원한 참외. 지금 일본으로 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필요한 걸 좀 챙겨가지고 짐을 챙겨서 갑니다. 캐리어랑 카메라랑 가방. 라스타마스에서 이번에 이런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프레그런스 타블렛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를 하나씩 떼서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혹은 뭐 네 개씩 혹은 통째로 그 방향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걸 옷장에 넣어 놓으면 향이 되게 강하게 배어들 거고요. 이렇게 저처럼 하나씩 떼서 들고 다니면 한 며칠 동안 은은하게 향이 발향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얘를 이번에 여행하는 동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넣어 놓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같은 향의 향수를 뿌려주시면 얘가 천연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두꺼운 펄프지이기 때문에 얘가 향을 흡수해요. 묻어남 없이 이렇게 발향을 하는데
제 이번 출장과 여행이 요 향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 향을 이렇게 넣어서 다녀보겠습니다. 갑니다. 저희는 사실은 진에어예요. 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이 생각보다 깨끗하고 귀여워요. 짧지만 편하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방을 선택을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일본치고 되게 넓은 호텔이다. 저녁을 먹으러 나가볼 예정입니다.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이자카야 같은 데 가서 한잔할 예정입니다. 혹시 아실까봐. 맞다, 맞다. 혹시. 스테키나이 뭐야? 키조개? 어, 그런 건가? 이게 뭘까? 뭐,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해산물? 어, 해산물 같은데 완전. 키조개. 근데 번역하는 데서는 식초떡. 식초떡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출발 전에 커피를 좀 마시고 나가려고 챙겨온 커피랑 어제 이런 아침 거리를 좀 사왔어요. 근데 숟가락이 없어요. 어떻게 먹지? 숟가락이 없어서 얘는 못 먹을 것 같고 이렇게 먹고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아카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찌기찌. 조용한 깨끗한 도시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시골 같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도시? 전 진짜 시골 같을 줄 알았거든요. 되게 깨끗한 도시 같다. 화장실 너무 귀엽지? 아, 귀엽다. 이런 젊은 사람들 다 있다고 그래서 그때 저녁에 밥 먹고 막 술 먹고 그랬잖아. 그때 딱 알게 됐지. 진짜 많죠. 끝날까요?
예쁘다. 그치? 1차 난장판이 된 호텔룸입니다. 한번 치워주셨는데 오자마자 누워가지고 지저분해졌고요. 지원님과 지원님 그 우리 라스다마스 지원님이랑 그 다음에 포토그래퍼 지원님이 같이 쇼룸에 가서 인터뷰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분이 이름이 같은데 같이 협업할 일이 많아서 네, 지원님, 두 지원님이랑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날씨가 많이 아쉽네요. 오늘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차분한 무드로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지원님이 워낙 사진 잘 찍어주시니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차분한 무드로 나오면 되니까요. 아무튼 저는 오늘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나 이거 할 때만 나도 영상 찍어줘. 아 알겠어요. 나 찍어줄게. 되게 열심히 찍거든요. 하나도 안 올리고. 왜? 편집할 줄 몰라요. 아, 근데 되게 누구보다 열심히 촬영을. 저희는 지금 부희 스토어에 왔습니다. 오늘 라스다마스 인터뷰 촬영이 있을 예정이어서 여기는 라스다마스 지원님이랑 여기는 지원 포토님이 앉아 계실 예정이고요. 지금 착장이 하나 도착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브랜드 론칭을 2016년 정도에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면서 처음에는 실크로만 제작을 했어요. 의류까지 좀 카테고리 넓히다가 보이려고 해서 잠깐 커피 사러 왔는데
그